구성원은 경기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예. 자, 맞으면서 병력 잃어가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이재동.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재동 선수로서는. 예, 그러나 이재동 선수도 예, 스리케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시간만 벌면 되긴 됩니다. 시간만 벌면. 평소 때보다도 타이밍이 빨라요 지금. 네, 디파일러 컨슘 개발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유닛 돌리면서 지금 시간 디파일러 전에. 네,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걸 저지를 그쵸, 거두게 만든 네. 근데 디파일러 전에 싸우면 손해볼 수 있어요 지금 네, 돌리는 게 아니라 병력을 집중하고 양쪽으로 샌드위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섯 쪽으로 들어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디는 이 병력들 이 저그린 러커는 빈집을 들어가려고 자 컨트롤! 있었는데, 컨트롤 예,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야 앞뒤에서 정말 잘 움직였었어요 네 샌드위치! 기가 막히게 들었어 야! 아! 근데 이거 또 왜 이러니까 구성원도 그냥 잘못 알아요 평소 양 선수의 상대 종족에 대한 어떤 기존의 경기력을 본다면 분명히 이재동 선수의 압승이 예상되는데 구성 선수가 같은 팀원이기 네. 때문이지 경기력이 지금 이재동 네. 급과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더 크게 데미지 먹으면 안 됩니다 스파는 지금은 네. 테크 안 좋아서 저걸링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원활하게 돈 있어도 저걸링 못 뽑아 이재동 야 정말 명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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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르디에이터까지 그럼 내 옆에 저글링까지 다 죽습니다! 야 진짜 멋지다요! 디파일러 마운드까지만 깨면 디파일러만 깨지면 부담스러운데요! 야 구성원 선수 야 이게 방금 전에 이재동 선수가 일부의 저글링 러커를 뒤로 돌려갖고 빈집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구성훈 선수의 전진이 워낙에 빠르고 무서우니까 그거를 앞뒤에서 둘러싸서 잡아먹는 쪽으로 어떤 선택을 바꿨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컨트롤은 저거가 정말 이재동이 대박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뒤랍집 한 방이 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쳤어. 네. 예. 자 이재동 지금 어금니 깨물고 있거든. 그럼요? 이제 뭐 팀원 아닙니다. 팀원이라는 생각이 네. 완전 씻고 그냥 계란일 뿐이에요. 나를 떨어뜨리고자 하나. 손바닥도 마주쳐요. 야 소리가 나듯이. 예 이런 그 이재동과 맞서기야 구성훈 선수의 이런 경기력이 때문에 이 경기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디파일러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본진에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이재동 선수가 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그 드랍실 한 방이 이재동 선수를 지금 다급하게 만들어서 굉장한 압박입니다. 야, 그래도 참 야 그래도 이거 근근히 버티는 이재동 대단하게 대단하네. 구성훈 선수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엄청 잘해주고 있어갖고 아주 네. 놀라고 있습니다만 구성훈이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도 빛나요. 정말 잘,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우가 네, 좀 전에 구성훈 선수가 좀 손해를 많이 봤고요. 네, 결국 단기 승부가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마인을 통해서 센터를 장악하고 추가 멀티 가져가는 네, 이재동 선수 결국 좀 길게 그 구성훈 선수가 좀 길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재동은 이재동이다 라는 생각을 더 돌아다니는 스쿼드 있습니다 예, 구성훈도 할 겁니다 지금 구성훈도 예. 야, 스쿼드 뒤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예비 스쿼드도 있어요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물론 들어가도 지금 한 개 드랍십으로는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피해를 주기는 예,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도 드랍십 오! 저기서! 야! 아. 자 이러면 정면도 대정면에서 뭔가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네, 이 공격은 조심해야 돼요. 네, 저 병력을 소진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재동 선수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야, 어쨌건 예, 하이트 테크놀로지를 최종 단계까지 이제 갖춘 이재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고 그러면서 드론 어느 정도 좀 더 확보해서 아까 드랍십으로 타격 입었던 거 복구 좀 하고 예, 자원 먹으면서 병력 싸움을 해갖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플레이할 정도의 드론 숫자 딱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게 남은 거죠. 자, 이 전투는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 지금 한시 쪽에 커맨드 짓고 네, 구성훈 선수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겠지만 네, 핏브릭이! 아, 핏브릭 생각이었어요. 네, 마음은 이재동 역시 조급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방금 전에.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들 막 우그룩불그룩 하는 게 지금 경기 낼 줄이 보이거든요. 양정수 똑같아요 지금. 부들부들. 나한테 드랍십을 막 부글. 네. 예 네, 이러면서 부글부글이야. 네. 자 정면 쪽도 구성훈도 자 본진 자원은 거의 다 떨어졌고요. 드랍십 두 개 이번에는 꽤 모아서 한 방이에요. 예,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이재동 선수는 드랍십 드랍 드랍십이랑
자, 패스를 노리고 있어. 드랍시 본즈. 드랍 되면 드랍 되면. 어, 예, 이게 두기 분량은 무섭죠. 아니, 지금 못 봤어요. 자, 본즈 본즈 피었나요? 본즈 완전 피었나요? 결국은 1랜드까지가 내가 본즈 완전 피었어. 본즈 완전 피었어. 이 정도면 해처리에다가 이 디파일러 마운드만 보면 디파일러 안 올라온 빛까지 올라와야 이거 겨우 막는데요. 네, 디파일러 마운드 깨지면 계속 신화나리기 점틀. 본진 한테 숙대만 내보내야 돼요, 구성원! 아, 이거 두기 드랍십이라서 이거 디팔로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냥 저걸리만 가면 정력만 피해있지. 지금은 3개스라서 이자성 선수도 개스의 부담감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아, 저걸리 녹았죠? 저걸리 녹았죠? 아, 디팔로, 아, 뺍니다. 디팔로 길을 잃었나요? 그 선수, 아, 이자성 선수 난리 났습니다. 디팔로 마운드 깨진 겁니까? 아, 깨졌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일부의 병력들은 지금 오히려 그 예, 테란의 병력들을 몰아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예, 구성원은 살살 물러나 주면 예. 그뿐이에요. 지금 이득을 너무 많이 챙겼기 때문에 이 드랍십 한 방으로, 아, 이거 사실 이재동 선수가 좀 많이 힘듭니다. 아, 예, 예, 본진을 그리고, 포기한 겁니까? 본진을? 예. 아, 그리고 저 해처리들 사이사이에 지금 드론들이 서 있다 예. 보니까 거기에다가 예. 이거를 수습하고 또 앞마당? 저 앞마당까지 본진 다 쓸었거든요.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예, 예, 이재동 선수도 물론 그 예, 몰래 멀티를 10시 쪽에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타격이 지금 너무 예, 크고요. 이 구성훈이 예, 이미 승부는 좀, 아, 이거 천하의 이재동이 구성훈 선수 이거 사실상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 디파일러 마운드 깨진 가운데 디파일러 두 기가 죽었어요. 녹아버렸고. 아, 디파일러 디파일러 못 뽑는데 예, 디파일러 그냥 죽었어요. 구성훈의 경기력이 이재동을 보통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예, 사실상 경기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예, 거의 예, 이 정도 거의 잡았죠. 예, 아, 구성훈 선수가 최재, 최재, 야 이거, 야 구성훈, 야 구성훈, 와 이래서 그 말이, 아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 아니었구나. 그럼요, 예, 남자가 한 발 지키는 거죠. 구성훈 남자가 한 발. 그렇습니다. 예, 묵치는 구성훈. 아,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야! 람팜팜팜! 아, 이재동 회장이었다. 뭐, 제일 친한 두 명이긴 합니다만, 야, 이거 이기고. 아, 정말. 이기고 기분 좋은 줄 알아. 훔쳐라, 빨리! 아, 빨리 훔쳐라! 야, 졌으니까 쳐야죠. 어쨌든 치르니. 네, 패배한 이재성 선수도 쿨하네요. 쳐야 쳐야죠. 어떻습니까? 팬들과 하자고요. 지기 싫었으면 이겼어야죠. 아이고, 마고 16강에서 1패가 떨어질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 경기만으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약속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약속 지키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구성훈 선수는, 윤영태 선수는 은퇴 내지 삭발시키기 위해서 4강 가는 거고, 이재동은 이 구성훈 선수에게 서력하기 위해서는 4강 가야 서력하거든요. 8강에서 우리 못 만나요. 그렇습니다. 자, 16강짜리 이 경기로 탈락과 진출이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두 선수를 모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원업 싸워본 것이고요. 자, 구성훈, 이재동은 진짜 네. 이재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서 그 아픈 데만 찔렀어요. 네, 평소에 어떤 그 물론 정전을 잘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그 최상위급 이재동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거죠. 황금 이거 봐. 원래는 이재동 선수가 저걸 하려고 했는데 네, 단맛 납니까? 네. 뭔 맛이에요? 지금 이재동이 저 북어빵 먹는 건 이거 봐. 네. 이거 아, 이거 봐. 그거 네. 이거 다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약한 네. 거죠. 원래는 이재동 선수가 예, 경기 전에 두 선수 간에 채팅을 할 때 이재동 선수가 그랬거든요. 이것방이 식기 전에 먹겠다. 예, 이것방이 식기 전에 먹게 빨리 끝내 경기. 예, 구성훈 선수 빨리 때려잡고 이것방 따뜻할 때 먹겠다 이랬었는데. 아, 예. 네, 쓴맛 나는 눈물의 이것방을 먹습니다. 보여줘. 예. 그냥 우정 씻기만 예. 하는 거죠. 구성훈 선수 이것방 맛있죠? 네, 하필이면 북세레모니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재동. 네, 언젠가 서력할 날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윤용태도 난리 났어요. 진짜 은퇴 또는 닭발까지 구성훈이 이재동 네. 넘겼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4경기를 윤용태 선수가 준비를 할 텐데, 야, 이 경기 보고 나서 이거 윤용태 선수 지금 애간장이 타죠. 네, 이렇게 되면은 물론 김윤환, 김상욱 선수들도 강력한 저거들을 특히 또 뭐 테란전 잘하는 뭐 김상욱에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